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말 휴가로 확진자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55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시행할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방역 대책을 오는 금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확진자는 1,273명. 밤 시간대 확진자 추이를 감안하면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400명대에서 많게는 1,500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55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4차 유행 초기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합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이번 주 일요일 날 끝나 2주를 연장하게 되면 종료 시점은 19일로 추석 연휴 시작 시점과 맞물리게 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 백신 1차 접종률을 70%까지 높여 유행의 고리를 끊는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전까지 4차 유행을 확실히 반전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 방역 대책에는 가족 모임과 요양병원 등의 면회 허용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미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2차 백신까지 맞지 않았다면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습니다. 코레일도 창가 좌석으로만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